이제 이게 잘, 이게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이게 잘될 때가 있고 안 될. 잘했다. 우와. 와, 이게 뭐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백나른이에요. 오늘은 우리 세세님, 저희 매니저분 세세님이 여러가지 이제 버그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번째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세님 인사 한번 해주시나요? 네, 백나른 1년 한달치 노예 세세입니다. 한달치 노예는 뭐야? 자, 일단은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세세님 미호크베 있나요? 아, 미호크베는 없어요? 아니요? 네, 매니저 한 명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우리 트위치 매니저 세세님과 그리고 유튜브 매니저 5번님께서 이제 그 버그를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가지 버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님 가서 미호크베 좀 소환해주세요. 그리고 세세님은 좀 따라오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미호크베를 소환한 다음에 좀 앞쪽으로 빼주세요. 이거 배 걸리니까 앞쪽으로 쭉 빼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솔직히 버그라 하긴 좀 그래. 이거는 버그는 아니고 약간 첫 번째 약간 팁 같은 건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배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미호크배잖아요. 약간 이 정도 속도인데 이것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배랍니다. 예, 세세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뭐야, 나 왜 이거 왜 안 되냐? 아니, 이동 왜 안 돼? 잠깐만, 다음에 이거 소로가 있어요. 아이, 진짜로. 와, 소로가 있어요. 뭐야, 왜 이래.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세세님 보여주시죠. 미호크보다 빨리, 미호크 배보다 빨리 가는 배. 아, 이거, 원리는 필요 없나요? 아, 일단 보고 하죠. 실패. 더? 이거 되게 확률이 극악이라. 이거 안된 곳이 어딨지? 여기요. 안된 곳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어디가? 여기. 아, 예. 여기. 여기 어디 봐. 예. 좀 앉아. 아, 실패하셨.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시프트 락을 키고 시프트 락을 키고 이제 이거 Z를 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으면 배가 빠르게 이제 튕겨 나가거든요. 한쪽으로. 에이, 설마. 된다. 아, 두 명 겹쳤다. 이게 잘 되면 이제 되는 거. 오케이. 다시.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아, 오케이. 아, 미호크베 진짜 허접인가? 이것도 못하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아, 다시. 잠깐만, 제가 다시. 간다. 간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앞에 좀 잘라줘야 될 텐데. 뺏겼네. 배 뺏긴 거 싫어요. 잠깐만. 배 뺏긴 거 싫어요. 이거 내 배를.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랑키 주먹 Z 스킬 있죠? 꾹 누르는 거. 그거를 시프트 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눌러 놓고 이렇게 배 타면은 제가 아니, 왜 배그 버그레스라니까 왜 디스크 팡팡을 타고 있어? 아,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잘했다. 와, 이게 뭐지? 와, 뭐야? 와, 어디까지가?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대버그가 된다고 여기요. 하는데.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 안 됐. 까비. 되긴 했었는데 너무 늦게 됐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소루를 써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시프트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루를 써서 들어가는데, 이게 소루 없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루 없이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고대 삼도류. 고대 삼도류를 들고 X스킬을 누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 고대 삼도류 두 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아, 그냥 여기 딱 대고 한번 X스킬 써봐. 안 되는데요? 어, 안 되는데? 치프트락 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해봐요. 그 삼도류 한 명 더 있잖아. 빨리 가서 될 때까지 해! 자, 오늘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네? 벽보가 서 있는 느낌 드는데. 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세요. 저기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날을 위해 이제 안 얻어 놓으신 건가?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고상이 없어. 어, 뭐야? 일렉으로 되는데? 세세 씨도 되는 거 아니야? 세세는 그냥 될 걸요? 이거 세세는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데요? 왜 자꾸 불었지? 뭐야? 왜 그냥 어떻게 했어? 뭐야? 이거 일렉 저거. 아, 주먹. 일렉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 시청자분께서 여기 바로 이렇게 스킬 쓰고 들어갈 수 있다고 왔는데. 아, 탈락입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 매니저들이 못하는 겁니다. 아, 자숙하겠습니다. 네. 아, 자숙하지 말고 채팅창 관리. 예? 자숙하지 말고 채팅창 관리. 무슨 소리야? 너무 가혹적인 거야. 아니, 버가는 더 찍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는 궁금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열매들 같은 경우는 날라다니면서 다른 걸 못 줍잖아요. 뭐 못 먹잖아요. 못 건들잖아요. 근데 새새 같은 경우는 변신한 상태에서 날라다닐 수가 있어요. 아, 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새가 과연 이 상태에서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오늘의 새새는 열매 나눔도 못 받고 이렇게. 자, 새새 변신하고 열매 들어봐요. 열매를 어,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어,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먹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먹었습니다. 어, 먹었어? 근데 왜 세세요? 스킬이 안 써져요. 아, 스킬이 안 써져 대신에? 뭐 캡처 한 장 찍어드리더라고. 아, 캡처. 오케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어, 그냥 새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 열매료로만 바뀌었고 그 상태로 날라다녀져요? 아니요.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아, 이 상태에서 안 움직여지는구나. 펀치트로 죽어버렸는데. 아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움직여지지도 않고, 예, 날라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아무 스킬도 안 써지. 어, 아, 뭐야, 검도 안 써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새 왜 이래? 뭐야? 아, 이거 뭘 빠르게 들면 이거 바뀌는데 이렇게? 뭐야? 와, 눈 아프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개의 버그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어, 일단 지금 우리 세세님 이 상태에서 안 움직여진다 네, 했죠? 네. 오늘 열매 나눔할 때 그냥 그러고 계세요. 원래 동상이야. 네. 아, 예. 이제 세세 동상이죠. 어, 세 동상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